안녕하세요. 30번째 방송입니다. 30번째 방송이고요. 오늘은 2017년 5월 2일, 드디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입니다. 와, 날씨가 더워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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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30번째 방송입니다. 지각하셨어요, 네. 떡볶이가 잘 팔렸나봐요. 오늘 5월 2일 방송이고요. 예, 오늘 첫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제주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혁신센터가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스마트 관광기업 지원 공모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 지연님, 오케이. 지연님, 안녕하세요. 네. 제주 스마트 관광 통합 패키지 기업 지원 사업은요, 제주 지역의 관광 산업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스마트 관광 관련 기술과 관광 서비스 산업 융복합을 지원해서 스마트 관광 사업 발전을 위한 도내외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유입기를 마련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게 이 핵심이고요. 지원은 세 가지 형태가 진행됩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레벨업을 지원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고,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제품 고급화 지원해주고, 사업화 패키지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서 총 3억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 3억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네. 제주도의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돈을 쓰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이번엔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5월 1일부터, 어제부터네요. 5월 한 달 동안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가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초기창업자, 그러니까 2016년에 창업한, 예, 힘이 없어 보이죠? 네. 힘이 없어 보여요. 예. 오, 안녕하세요, 미미조님. 안녕하세요, 미미조님. 와, 미미조님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식사했습니다. 미미조님을 1년 만에 보는 거죠. 1년 만에, 아니 1년 만에 아니구나. 저녁은 먹었는데요, 조금 힘드네요 오늘. 네. 예, 반가 미미조님, 잘 지내셨습니까 선배님?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반가운 분이 오셔서 잠깐. 네, 부산시에서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자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청년 창업가뿐만 아니라 기술직 은퇴자, 베이비부머 세대 창업자, 사업에 실패하고 재도전 재기 창업자,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창업성 있으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네. 서류 심사와 전문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창업자는요, 1년간의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수료 후에도 교육을 받는 거는, 교육 수료를 후에 안정적인 사업을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시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자 자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부산 신보를 통해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연리 1.5%로, 연리 1.5%에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고 합니다. 와, 부산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산업은행이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
온랜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온랜딩 대출이죠. 네, 온랜딩 대출 들어보셨죠?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 또는 여신금융, 여전사라고 하죠. 여신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중개기관이 자금을 공급하면 해당 기관들이 대상기업을 선정해서 자금을 대출을 실행해주는 간접대출 방식인데요. 5월 5일, 오늘 출시된 이 상품은요, 총 1,000억 원의 규모고요. 산업은행과 온랜딩 대출 약정을 체결한 8개의 여전사, 산행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효성캐피탈 같은 캐피탈 회사들이 있네요. 8개의 캐피탈 회사가 있고요. 얘들이 그 이제 미미드님 오셔서 시켜줬어요. 네. 에너지 환경 지속 가능한 테마 관련 사업 분야를 지원성한답니다. 네. 네.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등의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등은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어렵다. 아, 무슨 일이 어렵다. 다음 뉴스는요. 충남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미얀마 등의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판로 지원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충남 지역의 중소 우수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 초청 미니 수출 상담회에서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공하면서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을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7일, 28일 아산에 있는 온양 제일호텔에서 2017년도 해외 바이어 초청 미니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는데요. 156만 8천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12만 1000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수출 상담회에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해서 해외 유력 바이어사 10개사가 초청이 됐고요. 도내 중소기업 22개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피부 미용기기, 마스크팩, 건강기능성 식품 등그 이런 업체들이 참가했고요. 이런 데가 이제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충청남도는 내수 침체 극복과 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서 오는 6월 다음 달에도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수출 이런 판로 지원 사업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이번에 기업은행 소식이네요. 기업은행이 대구 경북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답니다. 기업은행은 경북도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 협약식을 진행했고요.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북에 있는 구미시에 있는 금호공과대학에서 우수기업 채용 박람회도 개최가 한다고 하네요. 네. 기업은행은 또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해서 또 이런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 및 한국가스공사 추천업체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업무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기업은행들이 많이 이런 걸 하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아, 이게 눈이 좀 부시네요. 아, 오늘 조명이 너무 뜨거워요. 포스코 있죠, 포스코.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83건을 24개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공개했답니다. 포스코가 자체 보유한 83건의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했다고 합니다. 28일 지난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포스코 기술 나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 특허 83건을 24개 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요. 지난 2월 포스코는 자체 보유한 300건의 우수 기술을 예, 무상 공개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이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거는 우리 코테라 뉴스입니다. 2017년도 제5차
그게 미리 알려주셔야 받들어가죠. 그죠? 근데 저도 이제 늦게 알았어요. 저도 늦게 알았네요. 아마도 포스코가 자기네 기술을 받을 만한 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포스코와 관련 있는 협력사들이 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열심히 뉴스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뉴스는 미리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6월 5일날 시작되는 교육입니다. 6월 5일부터 제5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네. 6월 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을 여기 보시면요. 예. 수강생들의 후기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눈이 좀 부셔요, 지금. 회장님 매번 강연하고 힘드시죠, 그죠? 네, 맞아요. 수강생들의 평이 있는데요. 미미드님이 열심히 해서 제 강의를 하십시오. 네. 미미드님 그 아주 실력이 뛰어난 선배님이잖아요. 마지막 뉴스 소개합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서안 대진동시 한국성 불이온 입점을 위한 맞춤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용이 또 그대로네. 아, 네. 제목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서안에 있는 곳에 한국성 불이온이라고 하는 한국 테마파크가 테마 쇼핑몰이 지어지는데요. 거기 입점할 업체를 위한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개 업체가 연락이 와서 그 제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몇개 업체가 연락이 와서 제품 검토하고 있고요. 잘 되면 12일 날 저희 그 이쪽 파트너사가 물건을 가지고 서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잘 계약이 되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연락 주세요. 다음 소식은요. 기업 소개 코너입니다. 기업을 두 개씩 소개하고 있죠?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딜까요? 짜잔! 첫 번째 기업은요, 모바일 운세 서비스라고 하는 포스텔러라는 서비스입니다. 포스텔러. 포스텔러입니다. 포스텔러.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주, 타로, 점, 다양한 점을 볼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 만든 회사의 이름은 운칠기삼이라는 회사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회사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 서비스가 그 KQ 벤처스 등을 통해서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은요. NHN, 네이버 한게임 네트워크, NHN과 카카오에서 서비스 개발 및 기획 팀장으로 8년간 함께 일을 했던 김상현, 김경진 공동대표가 설립한 회사고요. 현대인에게 필요한 정서적 균형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힐링 컨텐츠 제공을 목표로 해서 포스텔러 서비스를 디지털 운세 서비스 포스텔러를 1월달에 출시했습니다. 어플은 아니고요. 웹 서비스입니다. 웹 서비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포스텔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은 구글 아이디나 뭐 구글 메일 주소나 페이스북 아이디나 네이버나 카톡 아이디 로그인할 수 있고요. 로그인해서 자기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오늘의 운세, 신년 운세 등을 무료로 볼수 있다. 어디까지나 운세는 딥이니까요. 재미로 보는 거고요. 재미로. 1월달 정식 서비스 출시하고 나서 서비스 한달 만에 4만 명이 모였대요.
주 이용층은 우리 그 연합회님 같은 20, 30대 젊은 여성 유저들이고요. 왜 앱으로 안 만들고 사이트 만들었을까요? 개발 일정을 빨리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앱을 안 만들고 사이트를 만든지는 제가 만든 사람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이트에서, 예, 모바일 운세입니다. 모바일 사이트, 모바일 웹사이트. 그 자기 운세를 자기 에센스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집중이 들어있어서 되게 재밌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많이 한번 보세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재미로. 모바일이면 웹이 아니고 모바일 앱일 수도 있고 웹일 수도 있죠. 모바일 웹. 모바일 운세 서비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운세 서비스입니다. 모바일은. 자, 두 번째 회사는요. 두 번째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중국의 카카오 택시 같은 서비스죠. 중국의 카카오 택시. 네. 중국의 카카오 택시 디디추싱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는 우버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한국에는 카카오 택시가 있는데 중국에는 디디추싱이라는 공유 자동 택시 공유 서비스가 있죠. 이 회사가 글쎄 이 회사가 말이에요. 55억 달러를 투자 받았대요. 55억 달러. 약 6조 2천억 원이냐. 투자 규모가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 5억만 받아도 대단히 큰 건데, 중국은 55억 달러네요. 엄청나네요, 그죠? 6조 2천억 원. 와, 대단하죠? 근데 이 디디추싱에 투자한 회사에는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위치에서 운영하는 텐센트, 그리고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 특히 애플은 작년 5월에 1조 1,400억 원 정도 투자했대요. 10억 달러네요. 애플을 투자한 걸 보고, 디디추싱을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걸 넘어서, 디디추싱이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통행량 흐름을 분석해서, 차량 정체 등 교통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고 하는 것을, 투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투자금으로 디디추싱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기반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인재를 유치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등을 신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받는 회사인 이 디지치승의 기업 가치가요, 500억 달러가 넘는데요. 500억 달러라고 하면 56조 8천억 원. 위치에서 운영하는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500억 달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오미가 450억 달러니까 이 디지치승의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죠. 연합회님, 디디추싱은 택시 회사가 아니고요. 택시 공유 회사입니다. 택시 공유 회사. 다른 회사입니다. 아, 다음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우리 공부 많이 하죠? 첫 번째 질문은요. 정책자금 비목별 소요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선행 기술 또는 시장조 항목은 어떤 요인으로 작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에 필요한 기술 조사기에서 쓰는 출장비 등을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도 얘기하는지. 예. 내 사업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각각 비목, 세목, 세세목이라는 이름 분류되고요. 비목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구분이 되고 직접비는 세목, 직접비 세목에는 인건비와 위탁비, 연구시설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과제추진비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연구활동비의 세세목에는 수용비, 기술정보 수집비, 국외협의, 연구활동 서비스 활용비, 위탁 정산비 등이 있는데요. 소분류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모두 공란 없이 다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소비자 항목을 자체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죠. 예, 저희도 교육받을 때 예산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우시다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 질문은요.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를 받아보라고 하는데요. 기술신용평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술신용평가라는 것은 기술평가 대출 TCB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기술신용평가센터 기보나 KD, 나이스, 이크레더블 같은 곳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기술신용평가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평가를 받는데 100만 원이 드는데요. 평가료 100만 원은 은행에서 부담을 한답니다. 네. 여기서 이제 T1, T2, T3 등의 기술평가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등급을 가지고 기업 신용도가 향상이 되는 건 없지만 이 등급을 통해서 우수한 신용평가 점수가 나오면 별도의 담보가 없어도 기업 대출이 가능한 금융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정보와 상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를 기술 담보를 받는 거네요. 그죠? 기술을 평가받아 담보로서 쓸수 있는 기술을 평가받아서 담보를 쓸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업일 거고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 거니까요. 은행에서 추천하는 기업만 가능하답니다. 네. 다음 질의 응답은요. 창업한 지한 달쯤 됐습니다. 업종은 부엌 시스템 가구 제조인데요. 현재 사업장 및 기계가 가동 중에 있으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은 상위 등급인데 기술 보증과 신보 중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별다른 매출이나 구매 납품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지한달 정도 되었으면 기보든 신보든 어디서도 보증서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없기 때문이죠. 보증이라는 건 매출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 당해 예상 매출을 최소 12억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 계약서나 납품 계약서를 증빙해서 창업 보증을 진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때는 신보든 기보든 가중치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특허 출원 5건 이상을 하고 연구 조직을 갖추고 나서 기술 평가 보증 유형의 벤처 기업을 확인을 받아서 기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벤처 기업 확인과 보증서 발급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가짜 준비하면 수각차죠. 네. 실제로 준비해야지, 실제로. 저희 정신을 카페에 점점 질문이 안 올라와요. 네.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게시판 검색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검색을 통해서 미리 물어볼 거에 대한 답을 찾는 분이 많아짐에 따라서 신규 질문이 많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코테라님을 위해서 질문을 많이 많이 올리고 싶지만 세 가지 정도 찾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네요. 네. 다음 순서는요.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큐피닷컴에 향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향수가. 네.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향수가 있습니다. 네. 베네티에니 오드 퍼퓸 100ml짜리가 있고요. 디플로 메이트라는 향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 자도르라는 향수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향수라는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네.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추천 과제. 예. 오늘 추천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추천 과제는요, 2017년도 지역 산업 창업 창의 융합 R&D 시행 계획 2차입니다. 지역 산업이죠. 지역에 있는 산업을 창의 융합을 해서 기술 개발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요. 광주 지역은 스마트 가전, 생체 의료용 소재부터 부품, 복합 금융, 디자인, 최정밀 공작 기계. 울산은 자동화, 정밀화학, 조선 기자재, 에너지 부품, 환경에 관한 것이 주력 산업 분야고요. 쭉 보시면 제주도는 청정 헬스푸드, 관광 디자인 콘텐츠, 풍력 전기차 서비스 등이 주력 산업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제당 지원 금액은 1억 원 내외, 2억 원 내외고요. 경제 협력권 사업은 3억 원 내외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카테고리 보면 주력 산업 분야가 있고 협력 산업 분야가 있죠. 예, 그 분야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없네요. 표현 없었어요. 수도권은 제외라고 합니다. 네. 수도권은 지역이 아닌가 봐요. 다음 추천 과제는요? 예, 이것도 제주도 겁니다. 아, 이게, 앞에 걸왜 선정했냐면요. 제가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제가 협약을 진행하려는 업체가 제주도에 있는 업체예요. 제주도에서 술을 만드는, 예, 술을 만드는 회사, 그냥 주류를 제조하는 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필요한 과제를 찾다 보니까 이걸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제주도의 청정 헬스푸드, 제주도에 있는 나물을 가지고 만드는 술, 건강주, 이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이것도 제주도 건데요. 수출 상품의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해주는 참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답니다. 제주도에 있는 수출 업체 6개 사를 선정을 해서 상품 소개, 제조 과정, 공장 시설 등을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 제작을 지원해줍니다. HD급 이상의 촬영 및 편집, 컴퓨터 CG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영상을 제작해주고요. 미유진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하품하는 걸 처음 보시나 봐요. 저 하품 자주 해요, 이 시간에.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고 600만 원까지고요. 지원 금액 80%, 자부담 20%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서 맞아요. 벨트 달아 힘들어 죽겠어요. DVD나 UCC, 유튜브 등등에 필요로 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네. 제가 협약을 하면 이 업체에도 이것도 해줘야겠어요. 컨설팅은 이렇게 저녁에 안 해요. 9시 반이에요, 지금. 이렇게 밤늦게까지 컨설팅 안 합니다. 하품 안 하는 시간 하죠. 마지막 추천 과제는요. 아까 제가 충남도 뉴스 할때 보면 충남도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해서 수출 상담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수출 상담입니다. 올해 9월이네요. 올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에 있는 매종글래드 대연회장에서 제주도 코트라 제주사무소와 함께하는 거고요. 해외 50개 사를 내외에서 초대를 하고 있고요. 돈에 찬거 업체는 가공식품, 농수산물, 화장품, 공산품 등의 수출 가능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협약을 하게 되면 이 업체도 여기에 출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만드는 생산업체를 그 코트라의 기업으로 가입한 다음에 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되면 참가비는 무료고요. 업체가 필요로 하는 바이어를 초대할 때 숙박료 2박,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업체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업체의 물건을 사줄 바이어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빙을 하는데 초빙할 때그 바이어의 왕복 항공료의 50%를 지원해주니까 편도를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숙박료 이틀 잘수 있는 거를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숙박료 2박을 100% 지원하는 거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 살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제주도 업체죠. 제주도 업체. 해외 바이어 초청 과제입니다. 국내 바이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시회를 하는 거죠. 전시회. 제주도 공짜로 입학하는 건데요. 업체가 초대를 해줘야죠. 친구가 아니고 업체 50개사 내외를 초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심이 많은 우리 코테라님. 짜잔. 네, 이게 벌써 오늘 방송, 오늘 준비된 방송은 마지막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주에다 조수석 포켓 내시지 그랬어. 조수석 포켓을 제주도 가서 파셨어야지. 팟캐스트 안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팟캐스트 뭐 출연하겠다는 사람 있어야지. 혼자 하고 어떻게 무슨 팟캐스트. 혼자서 어떻게 팟캐스트 해요? 계속 같이 할 사람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바빠서 안 하려고 들어요. 새 BJ는 빅마니님이 계속 면접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새 BJ 관련된 거는 저보다 빅머니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침 방송이요? 아, 맞다. 빅머니님은 10시 방송이죠? 빅머님도 방송을 저녁에 하면 안 되냐고요? 빅머님은 저녁에 바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카운트하고 끝낼게요. 5, 4, 3, 2,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